따끈따끈한 12부 대본 가장 먼저 유필립 씨께 보냈습니다. 오작근님 참 대단하네요. 아직도 여기 붙어 있었어요? 아무리 편상이 좋고 필립 오빠가 좋아도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참을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. 여자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울 텐데. 내가 뭔가 참고 있는 걸로 보이나 봐요. 오빠가 말 안 했나 봐요?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하게 해요. 오빠가 무슨 생각으로 오작근님을 이 집에 들였는지 그 부분이요. 알고 있어요? 오작근님이 필립 오빠 액바지란 얘기 말이에요. 뭐요? 오빠가 산사태 나기 전에 점쟁이란 명 만났대요. 그 사람이요. 그 무당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상했어.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상하게 자취를 감췄더라고. 소문엔 자식 새끼 다 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렸다는데. 암튼 그 여자 묘했어. 도대체 뭘 한 거야? 우리한테 어떻게 한 거야? 그러고는 만난 게 오 작가님인 거죠. 바지가랑이라도 꼭 붙들고 늘어지라고 했대요. 그래야 살 수 있다고. 형! 형! 어. 어디세요? 무슨 일 있어? 났어요. 오 작가님이랑 윤아 씨랑 얘기 중이에요.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? 지금 여기 폭탄 터졌어요. 액바지 폭탄. 충격이 크겠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지금 듣길 잘했지 싶을 거예요. 저도 속 후련하네요. 같은 여자끼리 입 다물고 있는 거. 나 계속 양심에 찔렸거든요. 고맙네요. 그럼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자존심이 있다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죠, 오 작가님이? 생일은 언제야? 8년마다 유필립 씨 만났다 그랬죠.
유필립 씨를 만난 8년마다 오 작가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?